국정 교과서에 찬성하는 우리의 입장. 경애하는 박근혜 최고 지도자 동지께서 료사 교과서 국정화를 선포하셨다.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한 대학생이 쓴 데자보 내용을 그대로 읽어본 건데요. 요즘 대학가에는 이렇게 북한 말투로 국정교과서 도입을 풍자하는 내용이 인기라고 합니다. OECD 국가 가운데도 국정제는 세 나라뿐이고 국정보다는 검정, 검정보다는 인정이나 자유발행 체제가 세계적인 추세라는데요. 정부가 굳이 검정제에서 국정화를 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6.25 전쟁의 책임이 남한에도 있는 것처럼 기술하거나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왜 김일성 주체사상을 배워야 합니까? 저는 주체사상 배운 적 없는데요. 요즘 학생들은 주체사상을 배우나요? 정말 그런가요? 자, 직접 살펴봤더니 8개 교과서 모두 6.25 전쟁이 남침이라고 돼 있네요. 주체사상도 김일성 우상화에 이용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네요. 8개 검정 교과서 모두 말이죠. 교과서 이제 그쪽을 펴라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그래 지금 너희들이 배우는 교과서를 정부에서 좌편향 또는 그 친북 교과서라고 하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너네들이 보기에도 그러니? 그랬더니 아이들이 보면서 웃는 거예요. 황당하다는 거죠. 이렇다 보니 친일파나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독재를 미화하기 위해 국정화하는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죠. 5.16이 말하자면 그 구국의 혁명이었다. 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부모님에 대해서 잘못된 거를 하나라도 바로잡는 것이 자식된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어가지고. 오죽하면 대학생들이 이런 대자보를 써붙였겠어요. 앞으로 우리 조국에서 쓰여질 교과서는 북조선, 러시아, 베트남의 국정교과서만큼 영광스럽고 긍지 높은 교과서가 될 것이다.